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설마 아직도 비교 못하신 분 없으시죠? 인정서의 등급이 나와요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제가 가져왔잖아요. 인정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름 나옵니다. 귀오보. 생년월일 나와요. 인정번호 나와요. 몇 등급? 5등급. 치매네요. 유효기간이요. 요즘엔 2년이에요. 과거에 1년이었거든요.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이 나옵니다. 요거. 그러니까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. 몇 등급 나왔어? 이게 바로 인정서예요. 아, 이 사람은 1등급이야. 5등급이야. 그 등급을 인정해주는 게 인정서고요. 이게 두 개가 같이 옵니다. 수급자에게. 이용계획서도 오는데 이용계획서는 뭐예요? 아, 5등급이니까 한 달에 93만원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. 이 얘기예요. 한 달에 93만원. 일단 돈얘기가 나오죠. 재가에서는 15%. 시설급여는 본인이 20%를 내라. 그리고 돈얘기가 쫙 나옵니다. 한도액이 나왔죠? 본인 부담률이 나왔죠? 그쵸?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,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게 바로 이용계획서. 이용을 하면은 돈을 우리가 얼마를 서비스를 받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필요하잖아요. 아, 이용을 하면 돈 얘기가 나온다는 거.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. 말이 어렵지. 이용계획서나 인정서는 다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. 수급자가 누구예요? 이 등급 신청한 사람이 수급자예요. 결국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등급이 나온다. 그 등급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돈 얘기가 나온다.